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요일남 셰프로듀서입니다. 이번 영상 역시 식도락 여행기입니다. 사실 이 시리즈의 시작은 벳푸에서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니 그동안 일본을 여행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중요한 음식 하나를 소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식도락 여행기에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공항에서 하카타역으로 오면 정말 수많은 가게가 보입니다. 이 가게들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에키벤, 기차 도시락을 파는 가게입니다. 한국에서 기차에서 먹는 음식이라면 주로 달걀과 김밥 같은 간단한 음식을 생각하게 되죠. 에키벤은 일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식문화 중 하나입니다. 1872년 일본의 최초의 철도가 개통된 후 1885년 주먹밥과 단무지가 담긴 도시락을 판 것이 에키벤의 최초라고 하니 일본 철도 역사와 함께 오래된 문화라 할 수 있죠. 에키벤은 대도시는 물론 시골의 작은 기차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때문에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 배경, 식문화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인 거죠. 하카타역의 에키벤 가게에는 다양한 에키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 관계상 무작위로 3개를 선택해보았고 그 3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먼저 닭고기 위주로 편성된 에키벤입니다. 솔직히 말하자면 튀김 위주의 도시락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. 습기를 먹으면서 조금 눅눅해진 튀김옷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. 하긴 도시락에서 바삭한 튀김을 바라는 것도 좀 욕심 같네요. 하지만 일식은 눈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죠. 도시락의 구성은 정말 보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. 가장 맛있는 반찬은 달콤한 계란말이가 기억에 남네요. 역시 계란말이는 식어도 맛있는 반찬인 것 같네요. 그 다음은 햄버거 스테이크가 메인인 도시락입니다. 햄버거는 오히려 도시락으로 먹을 때가 더욱 맛있는 것 같네요. 소스가 햄버거 속으로 스며들면서 촉촉한 식감과 소스의 풍미가 그야말로 밥도둑이 다름없습니다. 작은 사이즈 때문에 무엇인지 궁금했던 이 도시락은 규동입니다. 정말 일본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메뉴인 것 같네요. 솔직히 말하자면 이 세 가지의 에키벤을 먹고 정말 맛있다 라는 영상을 올린다는 건 거짓말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유명한 지역 에키벤도 아니고 신중하게 고른 메뉴도 아니었으니까요. 하지만 에키벤을 먹는다는 것은 일본 기차 문화에 좀 더 자세하게 스며들 수 있는 귀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. 일본에 처음 가시는 여러분들도 만약 기차를 타게 된다면 에키벤 한번 사보는 건 어떨까요? 하지만 너무 많은 종류의 에키벤 때문에 무엇을 고를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셰프로듀서가 최고의 에키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현재 큐슈에서는 1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에키벤이 판매되고 있는데 JR 큐슈에서는 매년 큐슈 에키벤 그랑프리라는 에키벤 대회를 개최합니다. 먼저 50개의 에키벤을 선정한 뒤 지역 예선을 통해 14개로 압축하고 인터넷 투표, 공개시식 현장 투표, 특별심사위원 및 기자 투표를 합산해 순위를 발표하는 방식입니다. 선정 과정만 보더라도 에키벤에 대한 일본인들의 애정을 잘 느낄 수 있죠. 대표 우승 지역으로는 구마모토현의 은어 도시락과 밤밥, 오이타현의 고등어 초밥, 미야자키현의 닭밥, 이렇게 수많은 메뉴가 있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사가현의 사가규 스키야키 도시락입니다. 굉장히 단순한 구성의 이 도시락은 재료로 승부수를 던지는 매서운 녀석입니다. 먼저 쌀의 경우 사가현에서만 재배하고 갓 도정된 햅쌀만을 이용합니다. 여기에 최고 등급 A5 등급을 받은 사가규만을 엄선하여 스키야키를 만들었으니 쉽게 말하면 철원 오대쌀 위에
1++ 횡성한으로 만든 불고기를 올린 셈이죠. 이러니 하나에 1260엔이라는 비싼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. 한국인의 입맛에도 딱 맞는 불고기 양념이라고 하니 일식에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초보 여행자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?